이것도 케이스 한 6년 정도 썼던 건데 코로나 때 밤에 할 일이 없어서 문재인님 때문에 망했어요. 저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적입니다. 오늘도 PC방에 왔습니다. 피크 PC방이라는 데를 오늘은 가보려고 합니다. 이 피크 PC방 같은 경우는 제가 연이 있는 곳이에요. 배틀그라운드 시절에 율루트 씨랑 같이 이제 컨텐츠를 찍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지점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여기 피크 PC방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때문에 왔냐? 커스텀 키보드를 PC방에 놔둔 데가 있다는 거예요. PC방에서 커스텀 키보드 놓는 데는 한 번도 못 보았던 것 같은데 해가지고 여기 한번 가보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봤는데 피크 PC방이야. 뭐지? 내가 알던 거긴가? 해가지고 율루트 씨한테 연락해서 물어봤는데 거기 맞다는 거야. 제가 연락을 한 이 시기가 지금 장비를 막 교체를 하고 있는 시기래요. 내가 보기로 했던 커스텀 키보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상태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글로리어스 모델로 세팅을 해놨다고 합니다. 모니터 세팅 해놓은 것도 있고 FHD 240 LG 거, 삼성, LG 그리고 ASUS 커브드 있는데 전 커브드는 손을 안 하기 때문에 FPS 전용석이 벤큐에다가 모니터함까지 달려있는 PC방은 못 봤던 것 같은데 모니터함도 있네. 안녕하세요. 아니, 7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렇네요. 기억이 안 나시죠, 저? 뵀었나요, 그때? 그때 압구정점에서. 아, 그때 뵀던 것 같은데? 네, 한번 뵀어요. 그렇죠. 그때 촬영할 때. 네. 아,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블로그 거기인가요? 아, 예,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 저거를 노트하고 있고, 그 마우스를 같이 봐가지고, 마우스를 계속 하다가, 취미하고 일이 반반 섞여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키보드를 좀 더 주력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도 케이스 한 6년 정도 썼던 건데 코로나 때 밤에 할 일이 없어서 문재인님 때문에 망했어요. 저 때문에요? 키보드는 좀 라이트하게 하고 있었는데 제네시스 8K 딱 그때 이제 이거 게이밍 쪽으로도 좀 이제 시작할 때가 됐구나 해가지고 문재인님의 펑크질에 강한 제네시스 8K. 원래는 이제 이 친구를 매장에 좀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가격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시스템상이 단가가 비싸죠. 그래서 이제 M3 제네시스 8K로 이제 렌탈을 좀 시작을 하다가 키판의 성능보다는 약간 타건감이나 이런 쪽으로 신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가지고 그렇죠. 일반인분들의 타건을 위주로 지금 좀 하고 있어요. 일반 유저분들이 와서 대여를 할 수가 있는 거는 뭐가 가능한 거죠? M3 제네시스 8K하고 아조스를 좀 딱 입문자분들이 테스트 해볼 만한 라인업 위주로만 일단은 썼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단골손님들 오시면은 한 번씩 드려드리고 이쪽은 프리미엄석이고요. i7K의 Z보드 원래 울포 5.0 세팅을 했었어요. 몇 대는 오버클럭을 못하는 것들이 있고 사실 몇 대는 오버클럭이 5.0 들어가고 있는 게 있고 커플인데 여긴 게이밍 존이라고 돼 있네요. 커플석인가? 요즘엔 좀 별로 없죠 커플석이. 아 이게 지금 대여 이게 제네시스인가요? 네네네. 이게 제네시스고 이게 글쪽 이게 마우스. 네네. 저희는 이제 원래는 좀 더 많았었는데 렌탈을 다 접었어요 지금. 원래는 마우스 위주로 대여를 많이 했었는데 약간 마우스가 뭐 3, 4, 5 나오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떼서 이제 끝나긴 했는데 이게 너무 유행이 턴어라운드가 빨라가지고 그쵸. 근데 이제 그 수명이 점점 너무 짧아지니까 턴어라운드 타임이 여기는 이제 중 프리미엄석이고 240Hz 세팅이 돼 있고 여기도 울코 5.0 세팅이 되어 있고 이쪽은 이제 로봇 시리즈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들 여기가 뱅큐석이네요. 24인치 4대고 27인치 4대가 되어 있고 여기 키보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이거 브릿지예요 지금. 네, 일반석들도 쌌다 키보드가 가능하네요. 기본 마우스가 글로리어스 타공형이네요. 타공형님 관리 힘들지 않나요? 아니 의외로 그렇지 않다. 아 그래요? 네, 여기는 이제 38인치 지식. 아 여기가 이제 와이드 쓰시는 분들 위해서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찐싱크 보니까 이제 보통 RPG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고 여기가 음식이 아예 없었죠? 저희는 튀김 기계가 안 넣어요. 가게 들어왔을 때 일단 기능 가능도 싶고 뭐 키보드나 마우스나 이런 거 관리 상태에 좀 더 민감하신 분들이 오시는데 마우스나 키보드 관리가 물론 제가 열심히 하면 좀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쉽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과자나 뭐 이런 종류들은 다 있네요. 저희는 일단 음료수를 좀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어디를 해봐야 할까?
트랜지션 라이트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건가요? 아, 트랜지션 라이트는 지금 여기 25대 정도 세팅이 돼 있고요. 이쪽하고 프리미엄석 쪽 반 돼 있는데 이쪽에서 체험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수건이 모든 자리에 셋업이 다 돼 있네요. 손을 닦고 써라. USB 허브도 안에 있네요. 여기 안에 출고 자리를 깔아놨습니다. 라면도 없는 거죠? 어, 라면 있습니다. 어, 라면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수 있는 식품하고 코트로 조리할 수 있는 식품까지만 딱 사용을 하고 있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저는 음식이 없다고 했는데 그 음식이 없다의 기준은 PC방들 요즘은 거의 음식점이죠? 근데 그런 종류 없고 예전 이제 기본적인 이런 이제 음료 종류들 이렇게 있고요. 아니,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렌탈도 여기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네요. GMNK 프로 글로리오스 9X 1000원, 9E로 1000원, 키보드, 충전 케이블, 신X, 그리고 밥쇼 이어폰도 있고요. 그리고 G 프로 유선도 있고 G1도 있고 G10이. 아, 그리고 여기 있네요. 제네시스 8K, 제네시스 8K 2500원 주문료 추가. 아무튼 일단은 오늘의 핵심이에요. 트랜지션 라이트 HMX 펄 유달하신 거. 이제 하우징은 트랜지션 라이트, 스테빌은 라이트 스테빌. 이런 사업장 같은 데 쓰기에는 라이트 스테빌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철심 잡힌 거 자체도 사실상 좀 틀어지기 어려운 스테빌이기 때문에 좀 먹먹해질 수 있어도 적어도 틀어지는 것만큼은 없을 겁니다. 어, 감사합니다. 제네시스 8K를 사실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오셔야 써보실 수 있다. 여기 전자석이 지금 나머지 쪽이 싹 다 커세어로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일반석에만 앉으셔도 성능이 충분히 좋을 겁니다. 키보드 테스트가 있네요. 아쿠아 키 테스트가 깔려있어요 여기. 아니 마우스 이거 테스트도 깔아놓으셨네. 이분 여기 진심이신데요 이거 완전? 사실 얘는 타겟만 보면 됩니다. 커스텀 키보드의 그런 키감 느낌 느껴보시고 싶으면은 여기 오셔서 한번 이거 써보시면 될 것 같고, 트랜지션 라이트도 이제 8K 기판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셋업된 거는 8K 기판은 아니고 지금은 일반 기판으로 셋업돼 있기 때문에 그 성능을 원하시는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석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제네시스는 무슨 스위치 빌드일라나? 좋겠진 않네요. 제가 몬스킥을 실제로 빌드를 해서 쓰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몬스킥이라기에는 뭔가 아노 느낌이 좀 다른 느낌이다. 별도로 아노를 하신 건지 아노 느낌이 좀 다르네요. 이거 스테빌을 다른 걸 쓰신 건가요? 여기가? 스위치가 다른 건가요? 마공도로 빌드할 때라. 아, 그럼 빌드 느낌이 다를 수 있겠네요. 아, 근데 상당히 좋습니다. 역시 제네시스. 아, 근데 제네시스는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받기가 상당히 빡세게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 패키지 있는데 써보실래요? 아, 이거 저희 지금 현재는 비공개 테스트로 들고 있고. 아, 손님들은 모르세요. 저만 알고 있는. 아, 어느 날인지는. 아, 이거는 제가 한 대 더 빌드해서 가지고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어, 좋죠. 제네시스 제가 그 한 이후에 사실상 이제 갑자기 커스텀 쪽에서도 기판들이 개발된 게 나오고 있는데, 지오녹스에서도 베놈, MX 지금 아마 예약하고 있을 거고, 이게 이제 스웨그키 트랜지션 라이트에 들어가는 8K 기판, 이것도 성능이 좋습니다. 아, 눈쟁이 DP에 다 올라가 있어요. 사실상 이제 구분이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제 기계식 쪽 스위치 장착하는 기판 중에서는 성능 좋은, 구매도 쉽고 염가라고 보시면 되죠. 일단은 타격 정량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게임 플레이를 했을 때 또 느낌을 느껴봐야 되기 때문에. 아, 잠깐만. 아니, 키보드 사용하는 거 찍고 있어. 일단은 제네시스로 팀뎀에 한 판만 조지고 트랜지션 라이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 어휴, 깜짝이야. 아유, 빠르. 아이, 피닉스야, 아까부터 내 눈을. 오케이. 어, 괜찮네. 속도 자체는 빠르다는 게 이 체감이 올 정도로 빠른. 지금은 자석축을 메인으로 바꾸긴 했는데, 기계식 쪽에서는 확실히 기판 자체로는 빠르긴 빨라요. 그럼 이제 트랜지션 라이트입니다. 오, 이 LED가 여기서 나오니까 눈뽕 오시네요. 아, 제일 중요한 걸 안 봤네. 사양을 안 봤네요, 사양.
윈도우 10이고 아까 97K도 있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는 87K 그리고 메모리는 3200이네요 어? SSD가 별도로 달려있네요 그리고 3070Ti 녹화를 하면서 하고 있는 것 치고는 상당히 프레임 유지가 괜찮은데요? 아유 왼쪽 뭐지? 디바운스가 조금 높게 셋업이 돼 있나? 살짝 느낌이 좀 다른데? 아 느낌이 좀 다른데? 아 이게 왜 그런 줄 알았다가 궤적 표기를 켜놨구나 일단 제네시스 쓰겠습니다 이게 아마 세팅이 디바운스가 높게 잡혀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트랜지션 라이트 같은 경우가 디바운스 셋업 따라서 응답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트랜지션 라이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디바운스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디폴트로 두는 방식 자체가 응답 속도가 늘어나는 방식의 디바운스입니다 아마 그게 셋업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살짝 느낌이 좀 다를 지금 기준에서는 아마 7ms가 최대일 거예요 디바운스 조금 더 높이게 세팅 가능하게 바뀌면 좋지 않을까 웬만한 요즘 스위치들은 7mm로 해도 채터링 생기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디바운스 같은 경우는 최소한 15mm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계 스위치는 결국에는 노후화가 되고 노후화가 되면 채터링이 발생 주기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디바운스 셋업으로 막아줘야 돼요 더블 클릭이 되지 않게 아이소 하겠습니다 아 로터스가 좀 거리 있는 싸움이 많아가지고 약간 제가 안 쓰는 환경에서 하면 거리 있는 싸움이 엄청 취약해져가지고 취약 준비 취약 오른쪽에 붙어있습니다 좋아 좋아 이 장비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개코 사이트 제트도 사이트야 사이트 나이스 나무 안에 어? 뭐지? 어? 쏘리 아니 브리핑 잘못했어 어? 왜 나무 안이라고 생각했지? 아 연막 쳤을 때 넘어갔구나 사이트 붙었어요 사이트 라스트 나이스 제가 뭐 보여준 건 없지만 이겼어요 확실히 제네시스긴 해요 프레임도 은근 87인데 잘 나오네요 6년 된 CPU라 6, 7년 정도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잘 굴러갑니다 일단 그래서 제네시스 이렇게 빌려서 하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트랜지션 라이트나 뭐 브릿지 아니면 일반석에서는 뭐 커세어 할 수 있기 때문에 게이밍을 하실 거면은 뭐 제네시스를 빌려서 하시거나 일반석에서 커세어를 쓰시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키감이나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트랜지션 라이트 셋업된 이런 프리미엄석이나 아니면 벤큐석, 브릿지 셋업된 쪽에서 게임을 하시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 위치가 B급 PC방이 위치가 두 군데입니다 지금은 상점점이고 역삼점도 있습니다 주차 같은 경우가 여기에도 뒤에 있는데 자리가 아까 몇 군데 없었었고 만일에 되실 거면 여기 유료 주차장이 여긴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고 오시거나 아니면 석촌 고분역 있고 삼전역 있고 버스 정류장도 여기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석촌호수가 근처니까 이제 롯데월드 근처예요 일단 그래서 오늘은 피크 PC방 한번 체험을 해봤고요 리뉴얼 하면서 뭔가 장비나 이런 것들을 계속 들이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보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마 그런 거 바꾸시는 거는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인스타 같은 데다가 올리시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최신 정보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PC방 올 때마다 이기네 그러게 에이 소스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건 거는 이건 거는 그냥 팀이 하드캐리를 해보려가지고